박수 안 나올까봐 내가 미리 설정해놨는데. 감사합니다. 집구석이 조금씩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앵콜, 앵콜. 이러니까 얼마나, 왜 그래요? 자꾸 부끄럽게. 아유, 감사합니다. 나스네. 앵콜 할게요, 앵콜 할게요. 그만해요. 이제 시끄러우시죠. 그래. 이렇게 웃으니까 참 그래도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웃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상. 아까는 막 죽은 사람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으셔도 괜찮아요. 안 팔아요. 안 파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가끔씩 내일 팔 거예요. 내일 사람 많을 때 팔아야지. 오늘은 안 팔아요. 약속 지켜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개새끼 할게요. 정말. 정말 굳이 안 팔겠습니다. 난 죽어도 진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서, 저만큼 솔직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도. 각설이들 전부 도둑놈들인데요. 거짓말쟁이고, 나는 깨끗해요. 항상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팔면 판다 그렇게 말하고, 안 팔면 안 판다 그러고, 보기 싫으면 싫다 그러고, 돈 줄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서슴없이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까 제가 지금 한 시간 가량 지금 노래만 했다 부르고 있었는데, 이만큼 모으기 힘들었어요. 정말 힘듭니다. 내일은 그냥 막 자동으로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은 그냥 열심히 그냥 오늘 스타트를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 한 세 번째 왔거든요. 이제 영동에 원래 포도축제 두 번. 그다음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작년에는 제가 못 왔어요. 국민의 날 행사 때 딴 사람을 보냈는데 욕 겁나게 얻어먹었어요.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식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럴만하네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가진 게 재주라고는 막 이렇게 노래하고 이제 또 말씀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북장구도 쳐드리는 게 그게 또 가진 재주라서 저희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한없이 그래도 야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구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대학 나온 사람, 딴 데 가면요. 이렇게 멋있는 말 딱 하고 인사하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여기는 딱 멋있는 말 하니까 벌써 알아듣고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요. 다른 동네 새끼들하고는 틀려요. 특히나 저기 대구에 있는 그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거든. 대구 사회에서 오신 분은 없죠. 있어요. 미안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내가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다 불러버렸는데 그러면 요즘 신곡 하나 할까요? 신곡 연모요? 알겠습니다. 연모. 감사해요. 그래도 신청해 주죠. 참외도 주고 연모도 주고 이따가 돈까지 주겠어요. 그러다가 그러지는 마세요. 연모라는 노래 제가 이번에는 연모라는 노래 한거 하겠습니다. 왜 불만 있냐 너?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절대 여기 하천에 있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연모라는 노래 우리 박욱철 선배님의 연모라는 곡 한 곡 찍어주세요. 자, 우리 춘향이 품바님 약 먹었어요 이제? 아이고, 약도 먹고 딴 것도 먹고 남자도 먹고 먹을 거 다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공연 시간
정식 공연, 우리 야간 공연 일부가 예, 들어갑니다. 보면은 각설이들이 막 야간 공연 일부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절대 야간 공연 일부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앞에 앉아있으면 옆 하나 줘야 돼요. 예, 야간 공연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아, 안 가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요. 예, 자, 그러면, 자, 연물한 노래 한 곡. 예. 뭐라고요? 나한테 한 거 아니지? 예, 나한테 한 건 아닐 거야. 예, 수도 받은데. 예, 연물한 노래, 우리 박우철 선배님의 노래 한 곡 올라갑니다. 예. 경례. 왜 싸우는 거야?